얼마 전 이른바 정유라 금메달 프로젝트로 불리는 중장기 로드맵을 한국마사회가 최초로 작성했다고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현명관 마사 회장은 이 로드맵 작성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현 회장이 직접 결재까지 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홍우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냥 승마 협회 모르시겠죠? 예. 얘기지. 그리고 국회 네. 보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선수입니다. 정유라 금메달 프로젝트 3조. 로드맵 작성을 부인한 현명관 이렇게 마사 회장. 그러나 검찰은 마사회를 압수수색해 현 회장이 자필로 서명한 로드맵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현 회장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지난해 6월 작성된 로드맵 문건에는 1,560억 원의 예산 투입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마사회는 승마협회에 같은 제목의 문건을 넘겼는데 이 문건에는 현 회장의 서명과 예산 책정안이 빠졌습니다. 승마협회가 마사회의 로드맵을 검토하는 동안 삼성그룹은 정유라 씨의 주종목인 마장마술에 186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금 35억 원을 최순실 정유라 씨 모녀의 독일 회사에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현명관 마사회장이 삼성과 최순실 씨 모녀 사이를 연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우람입니다.